이제 3장을 보시면 3장은 굉장히 이제 잘 챙겨봐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증자 유질하사, 즉 공자님의 제자는 수제자를 꼽을 때 증자 안자를 꼽아요. 근데 안자는 32살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논어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도 생각해보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 32살에 돌아가신 분을 공자가 그렇게 극구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증자라는 분은 또 공자님이 수제자로서 증자가 대학을 지은 분이에요. 대학. 근데 증자가 과연 전수받은 이유가 뭘까? 논어에 나와 있는데, 노둔했다 그래요. 좀 남보다 민첩하지 않고, 아주 그냥 주는 대로 그걸 꼬박꼬박 실천에 옮기고 그걸 잊지 않고 그랬는데 진짜 돈은 이 증자한테 전했다는 거죠. 증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부모한테 받은 몸. 그래서 부모한테 효를 가장 잘했던 제자. 그게 바로 증자였다고 그래요. 증자 유질하사 소문 제자발. 증자가 질병이 있으셔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질병이 걸린 거예요. 소문 제자발. 소자는 부를 소자고 문은 문하생 그러잖아요. 즉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개 여족하며 개 여수하라. 개자는 지금 아픈 환자니까 이렇게 뭘로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불 같은 걸로 얇은 걸로 덮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도 덮였고 손도 덮여 있는데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 발을 한번 이렇게 걷어쳐 봐라 열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걷어쳐서 내 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해봐라 시운 시경에 이르기를 전전긍긍하여 천전긍긍이란 것은 조심조심해 아주 조심조심해서 여림시면하며 여리박빙이라 하니 임자는 이말 임자예요. 다가가는 거니까 깊은 연못가에 다가가듯이 조심조심하며 발한 발만 잘못 디디면 물속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또 여리박빙이라 리자는 밟을 리자인데 박빙은 살얼음이죠. 살얼음을 디디고 가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야 한다라고 시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금 이후에야 지금 이후에라야 오지 면보하라. 나는 알겠다. 그 조심조심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겠노라. 소자, 얘들아. 그런 말이에요. 즉 지금까지 부모한테 받은 그내 몸을 온전히 안 다치고 상처를 안 받은 채로 잘 보존을 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칠 염려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 얘들아 내 손과 발이 제대로 안 다친 상태로 보존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해라. 이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라 하지요. 개는 이게 원래 개자는 그 소질 같은 것을 개발한다 할때 쓰는 개자예요. 즉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열어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연다, 즉 이부자리나 뭘로 덮여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열어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증자 평일에 증자가 평소에 이위 신체는 수어 부모하니 불감 회상고로. 이위 두 글자는 뭐뭐라고 여겼다, 뭐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체는 내 몸은 수어 부모하니 부모님께 받았으니 불감 회상이 감자는 감히 감자요. 감히 회상 회는 훼손하고 상은 다치는 거죠. 불감 회상 할수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위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원래 효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신체 발부, 발자는 머리카락, 부는 피부, 살갗. 이내 몸과 머리카락과 발톱, 발끝까지 다 부모한테 받은지라 감히 회상할 수 없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효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잔글씨로 현효경 이렇게 나왔지요. 효경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고로 그러므로 어차에 여기에서 여기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 사 제자로 개 기금이 시지라 제자들로 하여금 개 기금 그 금자는 옷깃금이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은 아픈 환자한테 덮어놓은 뭐 가운 같은 걸 수도 있고 옛날에 환자한테 입혔던 복장이 있다고 그래요. 고개를 요렇게 열어보라 그 말이죠. 그러니 그 옷깃을 열어서 그것들을 보라고 한 거다 이거죠. 시는 소민지 편이라 시라는 여기 시의 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시경에서 따온 구절은 시경의 그 소화의 소민편이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에서 따온 구절이다. 전전은 공구요. 이 전자가 원래 싸움 전자인데 두자 겹쳐서 공구. 두려워할 공, 두려워할 구자. 즉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쓰였고. 경경은 계근이에요. 삼가할 계자, 삼가할 근자 쓰였어요.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임년은 즉 연못가에 임한다라는 말은 공추요 떨어질까봐 두려운 일이고 이빙은 살얼음 얼음을 밟는다는 것은 공함냐라 얼음이 깨져서 물속에 빠질까봐 두렵다는 말이다 이거죠. 증자 이기 소 보지전으로 증자가 이 써있자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보 보전 즉 보지전 보존하기를 온전히 하는 것으로서 시 문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언기 소위 보지지난이 여차야 말하되 그내 몸을 보호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어려운 이유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몸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어 장사 이후에 그래서 장차 죽음에 죽으려고 하는 데에 이르른 다음에라야 즉 장차 죽고 난 다음에라야 직이 득 면허 회상냐라 그 몸을 회상하는 데에서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은 태어난 대로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부모한테 받은 사지서족을 그대로 온전히 그거를 보여준 거다. 소자는 문인년이 여기 소자 끝에 소자아 이랬죠. 얘들아 그런 뜻이에요. 문인들입니다. 그러니 어필이 우호지하야 이치 반복 정령지의하니 기경지하심이라. 필자는 마칠 필자예요. 당신 말씀이 끝나고서 우호지하야 또 호자지요. 또 호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을 때는 부를 호자예요.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거야. 불러서 이치 반복 정령지 아니 반복할 때는 반복적으로 정령 두 글자는 간곡한 그런 뜻이에요. 정령지의라는 말은 아주 간곡한 뜻, 즉 반복적이면서도 간곡한 뜻을 치 이루었으니 기경지하심이라 그 분께서 경계해준 것이 깊기도 하구나. 그러니 내 사지수족을 내 몸을 온전히 갖고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온전히 갖고 다니는 것이 효의 시작이자 끝이란 얘기죠. 정자왈 군자왈 종이요 소인왈 사니 참이말 깊은 말이에요. 정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종이라고 말하고 소인은 죽을 사자라고 말한대. 똑같이 죽는 건데
군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서 죽는다 해서 마칠종자를 쓴 거예요. 천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밑산자 밑에 벗붕자 써서 붕이라고 하고, 제후가 죽는 것을 죽을 훙자 훙이라고 하고. 정자왈 군자왈 종이요 소인왈 산이. 정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종이라고 하고, 소인이 죽는 것을 그냥 죽을 사자라고 한다 이거지. 산이 군자는 보 기신 이물이라야 위 종기사야라. 그 이유는 뭐냐면 군자는 그 몸을 보호해서 끝까지 다 보존해서 물자는 죽을 물자죠. 죽어야만 위 종기사야라. 그 일을 마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로 증자 이 전귀로 위면해라. 증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귀 온전 전자 돌아갈 귀자잖아요. 온전히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면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지 이제. 상처받을 일이 없고 손상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면할 수 있노라 이렇게 말했다. 윤씨왈 부모 전이 생지하시니 윤씨가 말하기를 부모님께서 온전히 생지 나를 낳아주셨으니 자 전이 귀지니 자식이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니 증자 임종이 계수족이 위시고야니. 그래서 증자가 임종, 즉 종은 마칠종자니까 우리 임종을 한다 그러잖아요. 마침을 임하여서, 즉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계수족 손과 발을 이렇게 제자들한테 열어서 확인해 보라고 한 그것이 위시고야라. 이러한 까닭이기 때문이 그렇다 이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 비유득어 도면, 그러니 도에서 터득함이 있지 않다면, 즉 도를 얻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능여시호와 능히 이와 같이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어머님 많이 다녀보시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죽는 걸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한 그 뭐랄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걸 많이 받게 되더라고. 저 사는 동네 여기 뒤에는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범씨왈 신체도 유불가휴야온. 이 범씨주는 이 논어에서 범씨라는 분이 다른 주는 굉장히 깊어요. 정자왈 한 것도 굉장히 깊고. 범씨가 말하기를 신체도, 신체는 어떻게 보면 이 몸뚱아리 하나도 유불가휴야온. 오히려 유자예요. 여기는 오히려 휴 이지러질 휴자니까 손상을 상처를 입거나 다치거나 잘리거나 부러지거나 일으키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건 신체도 오히려 그 이지러뜨릴 수가 없거든. 황, 휴, 기행하야. 하물며 황자죠. 하물며 행자는 거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행시를 이지러뜨려 가지고 이 욕기치노와 그 어버이께 욕딤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한테 받은데 몸만 온전히 갖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부모께서 다 기대하는 바가 세상에 뭔가 플러스가 되게 하고 좋은 이름으로 그 입신양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못할망정 내 행시를 개차반으로 해서 내가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감옥을 간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욕딤을 줘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이 증자가 한 언행을 보면 저절로 효자가 될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승자유질하사소 문제자왈 개여족하며 개여수하람 시운천전 긍긍하야 여림시면하며 여리박빙이라하니 이금 이후에야 오지 면부하라 소자암 개는 개야라 증자 평일에 이위신체는 수어부모하니 불감회상구로 어차예사 제자로 개기금이시지라 시는 소민지 편이라 천전은 공구요 긍긍은 개근이라 이 임녀는 공주요 이빙은 공함야람 증자 이기소부지 전으로 시문이니 언기소이 부지지나니 여차야 시여장사 이후에 지기 등면어 회상야람 소자는 문이냐니 어필이 우호지하야 이치 반복 정령지의하니 기경지야의심의람 성자왈 군자왈 종이요 소임말사님 군자는 복이신 이몰이라야 위종기사야람 고로 증자 이천귀로 위면의람 윤씨왈 부모전이 생지하시니 자의전이 득지는 승자 임종이 개수주기 위시고야님 비유 득어두면 능여시호와 범시말 신체도 유불가휴야운 황휴기행하야 이요 기친호암